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시연입니다. 아주 예쁜 아가애들이 서복서복하게 참 옹기종기 반상회를 하고 있죠? 이 아이들은 리터잼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집에 몇 가지 잼이 있는데요. 그 잼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정말 예쁘게 물들기 시작했죠? 햇빛에 단단히 사랑받고 있는 요 잼들인데요. 한번 보세요. 초록이 아이도 있지만 요 대에서 빨간 목대를 자랑하는 아이도 있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가지 끝에서 뻗어나오는 저 이쁜 잎들 한번 보세요. 지금 설악산에 단풍 구경 갈 필요 없이 내 집에서 이렇게 단풍처럼 물들어가는 우리 아가들 한번 봐주세요. 너무 예쁘죠? 태양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이 아이들. 지금 왼쪽편에 보는 것은 레티지아 잼이에요. 태양을 향해 손을 지금 뻗고 있네요. 지금 이게 뿌리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아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촬영을 마치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보시는 레티지아 잼이 밑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손톱이 예쁘게 물에 들었는지, 제 손톱에도 이렇게 예쁘게 색칠을 못 해봤는데, 우리 레티지아 잼은 자기 입장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매니큐어를 발랐네요. 지금 보시는 레티지아는 제가 두 개를 합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대랑 요대랑 약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대 같은 경우에도 레티지아 잼이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던 레티지아랑 그리고 전부장님을 다육사랑해서 저한테 나눔해 주셨던 잼이랑 두 가지를 제가 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예쁘게 자연적으로 해서 수영을 이제 잡고 있는 거죠. 이제 받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존에 있던 저희 집 레티지아처럼 예쁘게 물을 들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제 물들려고 요렇게 이제 하늘을 향해 태양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제 잼 종류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번 이제 모란장 다 사랑해서 저희가 이제 나눔을 가지고 모임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이제 정기 이제 모임식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김코스모스님이시라고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벤트 하시면서 이제 저희들한테요 다사랑 멤버랑 구독자분들한테 오신 분들한테 다 이렇게 이제 잼을 나눔을 해주셨어요. 보시면 이제 나글나글하게 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에 들기 시작했는데요. 잼이랑 이게 매직잼이죠. 잼이랑 이렇게 보시면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요 레티지아 잼이랑 이제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레티지아 잼 자체가 입장 자체가 조금 이제 약간의 이제 둥글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매직잼은 입이 약간 입장이 조금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던 저희 집에 있던 거랑 여기 매직잼이랑 레티지아 잼이 똑같아가지고 똑같은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입장을 대서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손톱에 물드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입장에서 매직잼이랑 레티지아 잼이 약간씩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날마다 이제 모여서 이제 점심도 먹고 커피도 먹고 담소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계신 분이 계세요. 유튜브 운영하시는 이제 다육능근님이 제주도에서 이제 분홍 요물이죠. 분홍 요물이랑 보시는 것처럼 일반 요물로 해서 이제 넉넉하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일반 구독자분들이랑 저희랑 다 나눔을 해주셨고요. 이게 스칼렛. 입꼬지는 이제 크런인의 다육에서 저희의 이제 나눔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안대. 안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안구건조증이 심해가지고 이 안대가 필요했었는데요.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눈을 보호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많이 아프고 할 때에는 이제 시원하게 냉모실에 넣어놨다가 안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크라님 다육에서 주셨는데요.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신부회생님도 요번에 또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그것도 이벤트도 이제 준비하시면서 당연금 또 저희들한테 이렇게 또 나눔을 주셨어요. 잘 키우겠습니다. 햇빛에 다글다글하게 키워가지고요. 정말 또 예쁜 모습을 해서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 중에서 이제 미역을 저희들한테 이제 나눔을 주셨어요. 미역은 이제 저희 이제 직원들이에요. 그 이제 미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이제 보셨을 거예요. 미역은 제가 저는 지금 그냥 집에서 심심풀이를 해서 그냥 먹고 있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뭐 미역국을 끓여서 먹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뜯어서 간식용으로 해서 미역을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집에 있는 이제 잼들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 영상을 이제 마감을 할까 그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